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참조적 기능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나 사태 개념 등을 지칭하고 정보 전달을 주고받기 위한 거예요. 저게 뭐야? 아, 저거는 마트에서 파는 물건이야. 뭐 이렇게. 너 그거 어디서 샀니? 이거 무슨 무슨 마트에 가면은 몇 층에 가면은 이거 무슨 무슨 메이커에 가면 이거 판다? 알려주잖아. 정보를 이제 받잖아요. 그런 게 이제 참조적 기능이에요. 사문관에, 사문관은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사람이래. 그 언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언어. 아. 탐험가라고 하는 단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이거는 말을 통해서 말을 배우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배우는 거를 참조적, 그냥 뭐든지 배우면 전부 참조적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배우는 거, 다른 거 말고 말을 배우는 거, 이게 언어의 기능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언어를 배우는 거가 상위 언어적 기능. 오늘. 그 외에 다른 거 배우고 이런 건 참조적 기능이 없어, 그 사실. 왜 대상이나 뭐 그런 상대적으로 지칭하는데 대상이 탐험가라고 생각을 해봤고 아, 누, 그, 어떤 그 대상, 탐험가란 어떤 대상. 아, 아, 아.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탐험가의 말뜻을 내가 모르는 그러니까 거예요. 말을. 해설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선생님. 이해되시죠, 이제는? 네. 예.